모든 크리스천들, 성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목회자들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에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험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약 한 59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거의 매일 지금 2시간에 계속해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은 신앙생활의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목회의 마스터키 그리고 성도에게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마스터키가 오늘 소개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충격적인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내가 껍데기를 잡고 쫓아다녔던 전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신앙생활에 중간에 도중 탈락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 예수 믿다가 중간에 세상으로 가는 사람 타 종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66권은 쥐어 짜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요? 이제부터 성경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서 17절 내용에는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한 군데를 더 소개한다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합치면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이 기록된 이 책은 33명에서 34명이 각 시대별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생각을 넣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기록하게 하신 분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말씀하기를 믿음은
도름에 선하며 도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는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환상이나 꿈 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사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는데, 시골에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무릎 밑으로 다 빠져내려갑니다. 한 방울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콩나물 시루에 물 주었더니 물은 빠지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 콩나물이 자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66권 기록된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소리는 전부 세상 잡소리입니다. 세상 어떤 소리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별하느냐면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도 분명히 이렇게 나눠집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가르쳐 너는 내게 속하지 아니했다. 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모든 사람. 그렇다면 오늘 분명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듣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려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세상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잠언서 30장 6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다른 것 보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말씀이라고 더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응답이 없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내 환경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목회가 다 묶여 있는데 시험은 계속 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는 수많은 기적사건, 이적사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게는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 떨기에 심어진 신앙이 있습니다. 가시 떨기 신앙. 이 신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막히는지 아십니까? 세상 염려하고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는 드리는데 단돈 10,000원 한 장 하나님께 드리지는 여기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말씀은 수없이 듣는데 말씀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는 다른 거 노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은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명예를 뺏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을 뺏어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마귀는 탐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마귀가 여러분에게 뺏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수없이 말씀은 들었는데 오늘 최소한 이 자리에 4, 50분 동안의 말씀은 듣는데 성전을 나서는 순간 말씀이 하나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뺏어간지 아십니까? 마귀가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뺏겨버리면 성경 강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내 마음에 기록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는 세상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실컷 하고 이런저런 세상 온갖 소리를 기도를 다 하나님 옆에 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는 말이 기도 끝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찌 말씀인가요? 당신의 기도일 뿐이지. 말씀을 남용하지 마세요. 말씀은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의란 말은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50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나. 우리 주님도 말씀을 보태지 않는데 왜 세상 소리 그것을 말씀이라고 전합니까? 예수님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전해야죠.
여긴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들은 대로 말하니, 성경 기록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말씀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을 보면 마른 뼈가 있습니다.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살리실 때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대언하라, 대언하라. 성경은 마른 뼈 사건에서 대언이란 말이 7번 나옵니다. 7번 하나님은 대언, 대언, 대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언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네 말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전해라. 그것이 대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라. 너 내 종 아니냐? 종은 자신의 말을 할 권리가 없어요. 종은 주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이 마른 뼈입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무엇이 말랐나요? 은혜가 말랐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마음까지 요 사이는 심령이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기도도 말라버렸습니다. 다 말랐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들었더니 마른 뼈가 살아나버립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왜 마귀가 접근했을까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의 열매를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때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하고 주고받는 대화는 다릅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하는 말입니다. 뱀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여기 너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라 그랬는데 너희라고 아담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한 적 없습니다. 말씀을 다른 걸 더 보태버립니다. 그리고 반드시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같은 말 같은데 전혀 달라요. 여기서 마귀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변질될 때 사단은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에게 집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때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이 변질될 때 사탄 마귀한테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될 수가 있고 잡힐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때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무엇이 기록됐다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이 사단 마귀가 들고 나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 마귀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단들보다도 성경이 지식이 뛰어나지 않으면 이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감히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는 6절에 단 한 번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씀을 들고 나오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7절에 또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10절에 기록되었을 때 마귀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다마귀를 내쫓으실 때 더 이상은 기록되었을 때 사다마귀는 들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말씀으로 사단마귀를 이기시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경들은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오늘 전부가 말씀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았고 성령님도 당신 스스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도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말씀대로 성경 기록된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원수 마귀가 이기질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저 말씀 내 말씀이야 가슴에 품으세요. 그럼 반드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내 심령 밭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어놨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0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때가 이르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이 슬픈 얼굴을 하고 엠마오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절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엠마오보다도 좀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본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인데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실 때, 엠마오의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버립니다. 두 번째가 눈이 열려버려요. 세 번째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갑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지면서 그리고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가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또 우리가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이 가장 귀한 신앙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이제 출입할 때 물을 두 가지 물을 건너갑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적이 있고 홍해 바다 물을 건넜습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물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는 하나님이 갈라주세요. 갈라주시고 마른 땅 되게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눈으로 보이는 표적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제 갓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를 마칠 때에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안 갈라줍니다. 네가 갈라라. 어떻게 갈라야 돼요? 언약궤를 면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말합니다. 그때 갈라져 버립니다.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 들어설 때 물이 범람을 해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 여기 밟으면 익사합니다. 살아남질 못합니다. 워낙 헐몬이라는 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흘러내린 이 물은 손살같이 흘러내려갑니다. 바로 들어서면 어디로 가버린지 사람이 찾을 수 없을 만큼 물은 대단히 깊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들 앞에 들어서라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궤 안에. 그러면 이 복음조로 보게 되면 오늘 이 궤라는 말은 하나의 그릇인데 무엇을 담는 그릇인가요?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는 로마서 9장 24절에는 우리를 가르쳐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릇은 그릇인데 무슨 그릇이냐?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장성한 자의 신앙은 요단강으로 바로 들어가는 신앙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갈라지지 않아도 말씀 믿고 들어갑니다. 그때 가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신앙이 될 때 가나안의 축복은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11장 27절 말씀 보면 따라하세요. 말씀을 들어야 거기 하세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들어야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세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그 현장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시편 119편 56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재산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세요. 말씀이 내게 재산이에요. 하나님, 나는 세상 것은 가진 것이 없는데 가장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전 재산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한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성도에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시편, 성경 대단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가 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세상 모든 지구촌에는 국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보다 더 좋아하고 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잠언 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3장 13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9절과 잠언 28장 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잠언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니라. 말씀 무시한다 말이죠.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전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패망이 있습니다. 망해버려요. 인생이 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 잠언 23장 19절에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혜가 와요. 말씀을 들으면. 저는 오늘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이 제가 외워서 되는 줄 아십니까? 매일같이 새로운 말씀을 쏟아내는데 이것은 누가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 아홉 가지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두 번째도 지식의 말씀, 세 번째가 믿음인데 믿음이 앞에 있지 않아요.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첫 번째가 아니에요. 성경의 순서를 보면 네 번째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오더라.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잠언 2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만 무조건 열심히 하면 능사인 줄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도 필요 없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 없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됐어요. 성경은 대단히 강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가증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응답이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어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응답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신다. 하나님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세요. 그 말씀 속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인하여 모세의 눈에 얼굴에 광채가 나요. 모세 얼굴에 하나님을 만나면 단순하게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얼굴에 빛이 나요.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세요. 중요한 것을 소개합니다. 말씀 붙들면 이 시대가 우린 예수님을 찾는 시대인데 말씀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라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붙든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기서 한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면. 대신에 뭘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오늘 말씀 듣고 주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십니까? 저는 분명 이렇게 확신합니다. 믿음 차원이 아닌 확신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시면서까지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 사람이에요? 자기예요? 저 뒷동네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여기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세워놨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가라고 하실 때에 지도도 없습니다. 누가 가이드도 없어요. 안내자가 없어요. 나이 75세요. 부인은 65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성경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 신앙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다 기억은 못해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만 믿으라 함께 믿어야지. 아멘. 머리가 아프시죠 지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 최고의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의 VIP가 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립니다.